대한민국 최고 축구인행 채널 리스타TV의 오늘은 황탑 시간입니다. 황탑이요? 네. 뭐 황탑이 뭐죠? 황덕현이 뽑는 탑5. 아, 그래서 황탑. 네. 좋네요. 네. 마치 제 코너가 생긴 것 같은. 맞아요. 네, 이런 느낌. 네. 네, 네. 이거 네 코너고요. 네. 그래서 욕은 네가 먹는 겁니다. 욕은 맨날 제가 먹죠. 알고 있네요. 네. 어, 예. 형은 약간 이제 그 인스타TV에 대해서는 그 굉장히 좀 선한, 그러니까 좀 착한 편. 아, 그렇진 않아요. 그렇죠. 에이. 본인 굉장히 겸손한 척 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겸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저를 뭐 착하다거나 선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좀 좋은 편. 약간 이런 느낌이죠. 에이, 아직 왜 너가 잘 모르냐면은 댓글에 그런 게 별로 없죠. 네. 다 블라인드해서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네네네네. 아, 그렇군요. 니 걸 안 하거든요. 아, 전혀 몰랐습니다. 아유, 아주 그냥. 예. 끼시군요. 네. 아, 그래서 내용만 이렇게 많았구나.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주연용 건 자기가 또 자. 아, 네, 네, 네. 저는 이제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탑 5를 두 개를 할 거예요. 네. 하나는 역대 최고의 역전골. 주관적인. 네. 황탑입니다. 네. 황덕현이 꼽은이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너무 옛날 거는 저희가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그 54년 뭐 스위스 월드컵 서독과 뭐 헝가리의 결승전에서 뭐 서독의 그 결승골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양심상 뺐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사 쪽으로 굉장한 역전 경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실 직접 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감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선수의 소개는 몰라도 네, 아니면 차라리 영상이 이렇게 남아 있거나 그러면 하면 돼. 근데 네. 우리가 영상도 못 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최근에 우리가 본 경기들 중에서 덕현이가 뽑은 네. 주관적인 역대 최고의 역전골 다섯 개를 뽑아봤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요 골은 제가 본 경기네요. 5위. 5위. 5위는 제가 본 경기고 이게 제가 중1 때예요. 저는 이 월드컵 때문에 축구가 존나 재밌는 스포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에서 또 베르캄프 때문에. 해축 입문의 계기죠. 아, 그렇죠. 아르헨티나 그렇죠. 대 네덜란드 8강전. 네, 그것 때문에. 3터치 골. 그렇죠. 자, 그런데 최고의 역전골은 바로 릴리앙 튀랑의 골입니다. 98년 프랑스 월드컵 4강전이었죠.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프랑스가 되게 많이 어려워했어요. 왜냐면 크로아티아가 나쁜 팀은 아니었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수케르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 릴리앙 튀랑이 본인의 커리어에 진짜 골이 얼마 없는 선수인데 네네. 그 골을 모두 다 여기다 때려박습니다. A매치 통산 득점이 두 골인데 그 두 골을 다 여기다 넣었어요. 네. 일단 후반 1분 만에 프랑스가 나브로스케르에게 실점하면서 끌려갑니다. 근데 여기서 튀랑이 옵사이드 트랩을 제대로 못 맞춰요. 그러니까 라인을 못 맞춰가지고 실수를 범했고 근데 이제 튀랑이 어떻게 보면 이게 자국에서 열리는 월드컵이고 프랑스가 그때까지는 월드컵 우승이 없으니까 없었죠. 지금 이제 2회가 됐죠. 근데 이때까지는 월드컵 우승이 없으니까 정말 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는데 1분 뒤에 본인의 실수를 만회를 합니다. 이 유리 조르카이프와 이데일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오른발 슈팅으로 동점골을 만들었고요. 후반 25분 이 문전 혼전 상황에서 아 정말 저는 이 왼발 슈팅 보고 발목 힘이 얼마나 좋으면 저 자세에서 저런 슈팅이 나갈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이 골로 인해서 프랑스는 2대1로 크로아티아를 눌렀고요. 저는 이 튀랑의 이날의 경기가 어렸을 때 그냥 봐서 잘 모르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봤으니까 네네네. 지단 알았죠. 지단. 지단은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았는데 조금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게 릴리앙 튀랑이 물론 풀백으로서 오버래핑 공격 굉장히 괜찮은 선수입니다만 슈팅을 자주 시도하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하는데. 네네네. 근데 이때는 본인이 약간 실수로 실점을 해서 그런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슈팅도 막 날리고. 대단한 사람이? 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 네, 뭐 항상 이제 조민이 형은 티랑을 좋아한다고 말씀. 리자라지 티랑 항상 좋아하는 선수. 네. 네. 프랑스 친구들 좋아하는군요. 그렇죠. 네. 4위. 4위는 루카스 모라입니다. 이거는 다 봤죠? 저희 인스타TV 보시는 분들은 다 보시지 않아요? 거의 다 보시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 경기에서 이제 추가가 또 발동이 됐죠. 아. 조현영이 이제 입중계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새벽에 와가지고 라면을 먹으면서 조현영이 이렇게 바람막이였네, 입구에서. 천천히 보시라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여러분, 안 될 것 같아. 그냥 마음 놓고 봐요. 왜냐면 손흥민의 결승 진출을 바라는 또 팬들이 많았으니까. 그렇죠. 토트넘 막 이렇게, 되는가? 근데 이제 막 그러니까. 아유 그냥 천천히 봐요 이러면서 먹었는데 우리가 먹다가 그리고 그랬었거든. 전반전 내용으로 봤을 때는 토트넘이 반전의 어떤 그 장면을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쉽지 않아 보인다. 후반전 그냥 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보세요. 다 안 될 것 같아.
저도 그때 그 영상을 본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자, 일단 홈에서 1차전을 치렀는데 졌어요. 아약스한테 저고 이게 2차전은 넘어왔는데 더리우트 그리고 지혜가한테 연속골도 내줬습니다. 그래서 0대1로 끌려가서 사실 이거 안 된다. 이거 진짜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때부터 갑자기 토트넘이 미치기 시작했죠. 후반 10분 델리알리의 패스를 받고 모우라가 득점에 성공했고요. 4분 뒤에 혼전 상황에서 또 골을 넣어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대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왜냐면 추가 시간이 이제 막 접어들었고, 아, 이건 힘들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하, 이 모우라가 패스 딱 나오자마자 그걸 안 잡고 다이렉트로 빵! 하면서 3대2. 그대로 토트넘 결승 진출. 와, 좀, 네, 특히나 루카스 모우라가 이런 식의 어떤 활약과 클러치를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렇죠. 네. 대단한 골이긴 했습니다. 네. 자, 다음은 3위. 이거는 뭐, 역시 챔피언스 리그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골입니다. 올레 군나 솔샤르. 네, 뭐, 지금은 사실, 그니까, 비교적 최근에 축구를 보기 시작하신 팬분들은 솔샤르를 이제 감독으로 많이 알고 있지만, 이제 좀, 사실 박지성 시대부터만 보신 분들, 그니까, 박지성 시대부터만 보셨어도, 이 솔샤르가 선수로 뛰는 거를 직접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오랫동안 보진 못했거나, 이제 아무래도 마리텔 위주로 보셨던 분들이 이제 솔샤르를 미드필더라고 네. 생각을 많이 하시겠죠. 네, 예. 네, 그렇죠. 자, 1998-99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바이런 뮌헨의 경기였습니다. 이게 정말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 5분의 기적이라는 수식어로 가장 많이 불리고요. 이 뮌헨이 사실, 이때 당시에 맨유와 이제 경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맨유 측 입장에서 좀 보면. 왜냐하면 이때 맨유, 대다수의 어떤 그 전문가들은 이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못 나오는 선수가 너무 많았어요. 자, 일단 로이킨 빠졌고요. 네. 그리고 폴스콜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막, 베컴이 중앙으로 오고 막 이런 그 포지션 변경을 퍼거슨 감독이 시도를 했고. 근데 이제 경기 자체도 바이에른 뮌헨이 조금 더 앞선 느낌이었어요. 이 전반 6분 만에 선제 득점을 하기도 했고, 후반 추가 시간이 되기 전까지도 계속 끌려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근데 후반 추가 시간 1분. 이 긱스의 패스를 테디 셰링엄이 밀어넣으면서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고, 아 이거는 연장 가겠다라고 많은 분들 경기를 보시던 분들은 제 생각에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겠죠. 네. 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 베컴의 코너킥을 이것도 셰링엄이었어요. 머리로 처음에는. 머리로 했는데 그거를 발로 딱 건드려가지고 네. 이게 저는. 이 골망 위를 팍 치죠. 네. 이 경기를 사실 실제로 보진 못했습니다. 네, 저도 라이브로 보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는 뭐 이제 사실 이런 해외 축구를 막 중계를 해줘도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막 대중적으로 중계를 볼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었죠. 그렇죠. 넌 몇 살 때였죠 이때? 저는 이때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에서 아, 이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봐도 아, 이 내가 만약에 진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었으면 저 골 지렸겠다. 아, 지리죠. 네, 네. 이런 느낌이 바로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바지 밑으로 물 뚝뚝 떨어져 그렇죠. 이렇게 네, 이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아, 이 골. 예. 샤들리. 샤들리. 월드컵이죠?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더 통쾌하시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2018 러시아 월드컵 16강 벨기에와 일본의 경기입니다. 아, 이때 이거, 그, 저희, 그, 자기 형이랑 셋이서 같이. 네. 예전, 저는 김포 부스 있을 때, 집에 부스 있을 때. 그때 같이 봤었거든요. 이때 내가 욕을 너무 많이 했어. 일본을? 응. 그럴 수 있죠. 예.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마르티네즈를 욕했죠. 아 마르티네즈를 싫어하죠 형이. 할게요. 네, 네. 이게 말이 되는 스코어예요? 그 스코어들을 가지고. 네. 뭐 어쨌든 이겼으니까. 네. 네. 자 일단은 8강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좀 이제 수비적인 컨셉을 잡으면서도 이 찾아오는 기회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근데 벨기에는 일본을 몰아붙이면서 스탯상으로는 앞섰어요. 근데 문제는 득점을 터뜨린 쪽은 일본이었던 거죠. 후반 시작과 동시에. 이 후반 3분에 하라구치 겐키가 선제 득점을 터뜨렸고 4분 뒤에는 이누이 다카시. 뭐 이누이 다카시는 사실 라리가 보시는 분들은 좀 이제 많이 아시는 선수일 텐데 이 중골 슈팅으로 인해서 2대 0으로 일본이 앞서갑니다. 자, 근데 벨기에가 샤들리와 마루앙 펠라이니를 교체카드로 사용해요. 근데 자 이제 뭐랄까요 이제 선수 교체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전술의 변화를 통해서 분위기를 바꾸는 쪽도 있지만 마르티네스의 선택은 어쨌든 선수 교체였던 거죠. 네. 자, 그래서 후반 23분 베르통원의 헤더 득점을 한 골 따라 붙고 5분 뒤에는 아자르의 클로스를 이 펠라이니가 헤더 슈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2대2죠. 자 그리고 마지막 샤들리가 골을 넣었는데 저는 이 골의 전개 과정이 정말 역습의 정석이라고 그렇죠.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었고 특히 루카쿠가 이렇게 딱 흘려주는 그게 정말 이 2018 러시아 월드컵 전체를 통틀어서도 거의
뭐 탑 한 5 정도에 들어가는 명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1위 들어가기 전에 아 이거 잊을 수 없는 역전 경기가 있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따로 떼서 봐야 됩니다. 지난 시즌 K리그였고요. 이거 외신에서도 주목했었던 경기입니다. 네. 아, 포항 팬들에게는 좀 그 굉장히 마음의 아픔을 포항항 네. 그 웃음소리를 패러디한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이게 아마 그냥 다른 커뮤니티에서 넘어온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강원대 포항. 이 경기는 진짜 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축구사를 통틀었을 때도 이만한 역전 경기 그리고 잘 역전 없어요. 골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네. 그 완전히 뒤집은 것도 그렇고 뒤집어진 골이 나오는 순간에 그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빡빡빡빡 됐기 때문에 네. 4대 0을 차례로 4대 4를 만드는 X 같은 팀도 있어요. 네. 자주적인 발언인가요? 천천히 처먹히는 팀이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막판에 그냥 다다다다다 이렇게 맞은 거니까 맞아요. 네. 자, 강원과 포항 경기입니다. 일단 강원이 전반 18분, 38분, 후반 9분, 후반 11분 네 골을 쭈루룩 먹혔습니다. 맞아요. 완대손이 해트트릭 했고 그리고 이제 이석현이 또 이제 골을 넣으면서 0대4가 됐는데 이건 경기 끝난 거죠. 이게 100명이 있으면 100명 다 그렇게 생각했을 무조건이에요. 거예요.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일단 조재환이 후반 26분에 한 골을 넣었고 발렌티노스가 또 바로 득점을 하면서 2대4가 됩니다. 근데 그거 2대4가 돼도 모르겠어요. 포항 입장에서는 그냥 좀 아, 왜 이래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오 그래도 잘 쫓아가네 네. 까지죠. 아 그래도 뭐 0패나 아니네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후반 추가 시간 1분과 3분에 조재원이 또 한 골씩 넣으면서 해트트릭을 완성을 하고 4대4가 됩니다. 내가 봤을 때 추가 시간 1분에 들어갔을 때 3대4 됐을 때는 포항은 불안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 왜 이래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강원은 야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자. 네. 뭐 이기지 못할 거야. 그렇죠. 네. 근데 팬들은 존나 재밌고. 이거 될 것 같아. 재밌고. 그런 거 있잖아. 뭐 사실상 1분당 몇 골이면 된다 있잖아. 네. 그런 거. 1분당 아. 한 골 넣으면 된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봐봐. 추가 시간에 이뤘는데 세 골이 더 들어가야 되니까 뭐 한 1분에 1.5골 막 이렇게 넣고. 그렇죠. 네. 아, 2분이 하여튼 뭐 계산이 안 되네. 하여튼 그런 거 아니야. 네. 역시 문과. 네. 네. 자 4대4가 됐는데 자 후반 추가 시간 5분 경에 제지 정조국이 마지막 방점을 찍으면서 5대4로 강원이 역전합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포항 입장에서는 좀 굴욕적인 경기고 왜냐면 이걸 뒤집히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거거든. 다섯 골을 먹힌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이 후반 26분이었으면 이거는 한 25분 사이에 다섯 골을 먹힌 거예요. 25분 사이 그렇지. 5분에 한 골씩 넣은 거야. 5분에 한 골씩 넣은 거예요. 에우제비오 수준이에요. 아, 예,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레반도프스키네. 이거 뭐 엄청난 이 경기를 봤고 대망 1위. 대망 1위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스포츠로 봤을 때 가장 짜릿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네. 근데 또 시청하시는 분들의 나이에 따라서는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 못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그때 당시 축구적인 룰 때문에 더 짜릿했었던 한일 월드컵 16강 이탈리아전 안정환의 골든골입니다. 이제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그 이제 서울은 뭐 광화문 에서 이제 막 저는 광화문 나가서 봤고요. 제가 고2 때였거든요. 고2 때 가가지고 뭐 사실 경기는 기억 안 납니다. 왜냐면 소리 지르고 이거밖에 그냥 몇몇 슈팅 장면, 실점 장면, 득점 장면,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황선홍 픽 그 깔아차는 아, 픽킥 예. 이런 거는 좀 기억이 납니다만 전반적인 경기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거 우리 정말 기적적으로 이긴 경기. 맞아요, 진짜로. 경기를 다시 보시면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엄청 밀리고 너무 많이 밀려요. 이게 스코어가 1대0으로 이게 뒤지고 있었다 뿐이지 경기 내용만 놓고 따졌을 때는 상당히 좀 불리한 경기였고. 비리가 네 골로 쳐요. 진짜. 그리고 토티가 너무 잘해가지고. 네, 토티가 말도 안 되게 잘하고. 네. 자 그래서 0대1로 끌려갑니다. 비에리 그러니까 거친 경기였어요. 비에리 팔꿈치에 그 김태형 선수 얼굴 맞아가지고 맞고. 코뼈 부러져서 아, 스페인전에 막 타이거 마스크 쓰고 나오고 이랬었는데. 0대1로 끌려가다가 후반 종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시점에 설사커의 슛. 네, 설기현의 슛. 핀 맞은 슛. 네, 그게 득점으로 연결이 됐고요. 자, 그래서 연장전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때는 골든골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넣는 순간 끝. 연장에서 먼저 넣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최고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짜릿하잖아요. 그냥 아주 그러니까 오락성에 있어서는 공평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제 막 너무 억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냥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오락이죠, 이건. 아니, 이게 사실 다이다이 아니에요. 그렇지. 진짜 먼저 그냥 한 사람이 이기는 거다 보니까. 끝내기가, 이제, 이를테면 야구로 따지면 끝내기 안타. 뭐, 끝내 홈런. 끝내기 홈런. 네, 이런 느낌이죠. 물론 뭐, 초말, 이런 게 좀 야구는 있지만.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1대1로 비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영표의 크로스를 받은 안정환, 지금 이제 위원이죠. 네. 이 안정환 위원의 기가 막힌 헤더슈팅으로 정말 미쳤죠. 이거. 이탈리아 페루자에서 뛰는, 그러니까 세리에, 그러니까 지금과 그때 당시에 세리에 위상 차이는 꽤 있었습니다. 그때 세리에가 훨씬 더 이제 잘한 리그였고 슈퍼스타들이 많은 리그라서 이 세리에 출신의 선수가 이탈리아를 상대로 결국 골든골을 터뜨리면서 이 이탈리아 사실 짐 사서 보냈죠 이제 짐으로. 네. 이제 뭐 그 이후에 안정환 선수는 이제 뭐 페루자와의 불미스러운 뭐 그런 일도 있긴 했습니다. 안정환 선수는 뭐 완전 피해자죠. 엄청 피해자죠. 어, 솔직히 그게 미친놈들이지. 몰상식한 거죠. 뭐, 이거 솔직히 이거 다 법적 처리해야 되는 네, 문제야. 네. 그렇습니다. 어찌 됐건. 네. 네. 이 골든골이라는 제도 자체가 지금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다시 부활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네. 근데 그 골든골 있는 동안에 짜릿했던 승부들이 이제 이렇게 들어갈 만한 그렇죠. 상황이었고 골든골 보면 쫙 풀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빵 터지는 순간에 와 경기 끝났다 약간 때문에. 이런 네. 느낌. 이런 그 저희가 말씀을 초반에 드렸던 것처럼 이게 저희가 다섯 개만 뽑았는데 이거보다도 멋진 또 역전 경기 역전골들이 축구사에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런 것도 댓글로 써주시면 저희가 뭐 그거를 다 영상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 찾아서 유튜브에 다른 거 이게 저희는 저작권 때문에 영상을 쓸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뭐 또 영상이 좀 있긴 있잖아요. 네네. 찾아서 보시면 그거 이제 기분 나쁘고 좀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딱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